내일 모레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은 이제 한 3일 두고 작년에 말려놨던 무오그락지 이거랑 그다음에 고추 야간치고 고추 이빨이 맘 놓고 말려놨다가 한 이거하고 해서 한번 같이 무쳐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여기는 내가 저기 그 고추장에다가 아니 고춧가루에다가 간장하고 매실을 좀 넣긴 넣었는데요. 좀 부족하니까 이제 간장 조금 더 넣고요. 전 이제 뭐 일반인들은 이제 액젓 같은 거 넣을 것 같은데요. 저는 간장하고 그다음에 매실이 한 3년 된것 같아요. 만들어 놓은 지 3년 된것 같은데 매실 좀 넣고 이제 오래된 효소가 있어요. 뭐 이게 뭐 아이고 모루 효소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이제 다른 거안 넣으니까 이걸로 좀 맛을 한번 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랑 이런 무치면은 저는 이제 제 레시피라는 것은 저는 제 맘대로 레시피거든요. 대충 이렇게 하는 거 기본 바탕 위에 제가 이제 제 넣고 싶은 걸또막 가미를 시켜요. 가미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하면은 거의 이제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시원찮습니다만 요거 1시간 불렸어요. 무하고 고추 이파리. 요즘 뭐 고추 이파리 약을 많이 치니까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약을 벌레가 먹든 안 먹든 약을 안 치고 하다 보니까 뭐 이파리 같은 것도 마음 놓고 그냥 말려 놓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막 여러 가지 그릇 대기 싫어서요. 그냥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그냥 탁탁 넣어서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제 한꺼번에 또한번더 주물르려고요. 제가 제 나름대로 편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준비된 게 제피요. 제피하고 오늘 더덕순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그냥 오늘 깨끗하게 뭐 깨끗하니까 뭐 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버무려서 같이 그냥 여기다 넣습니다. 그러면 향이 좋아서 저는 좋아합니다. 뭐 세상에 사는 게 규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살면 되죠. 세상에 답이 어디 있던가요? 세상에 답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냥 설렁설렁설렁 그 음식이라는 거는 뭐시 꽃달고 뭐달고 하면은 맛있지가 않아요, 도리어. 대충 버무려서 그냥 대충 척척 쳐가지고 넣어놨다가 이제 요것도 이렇게 좀 뿌리고요. 대충 뿌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다된것 같네요. 이제 요거 딱 넣어서. 맛있어 보이죠?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집에 손님이 한 열댓 분 오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그냥 손님 오면은 그냥 따뜻하게 밥한 그릇 그냥 오염되지 않는 그런 반찬 갖다 놓고 같이 나눠 먹는 걸로 저는 마음에 삼았습니다. 그래서 밥 속에서 진리가 있고 우리 가장 그 부처님 그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 항상 어디 갔다가 오시고 나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일상생활 그 자체, 그삶 자체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도라고 도가 너희들이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. 우리가 보살이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내느냐.
그 보리를 향하는 마음을 내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것은 그 평상심시이다. 마음에서 평상심시의 그 자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도를 이룬다 이렇게 했어요. 자, 이제 이렇게 대충 양념을 집어 던져놨어요.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또 다시 살랑살랑살랑살랑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루 정도 밖에다가 상온에다가 둘 거예요. 상온에 두면은 얘가 이제 또 숙성이 되잖아요. 효소도 들어가고 또 이제 뭐별 양념은 없지만 여기 그래도 더덕이라든지 더덡순이라든지 그다음 제피도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도시 사람들 제피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제피가 참 맛있거든요. 향도 좋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조그만한 김치통이 반통이 됐어요. 반통을 요렇게 딱 해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맛을 한번 보고 맛을 한번 이렇게 뭐 보겠습니다. 이제 무 오그락지하고 무 오그락지 무 말랭이죠? 아 꽃풀이 안 되다. 무 오그락쟁이하고 고추니파리하고 그다음에 더덕순 그리고 제피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갔어요. 바로 이 맛인 것 같네요. 바삭바삭바삭바삭한 이맛 있죠? 양념 다 닦아 넣어야죠. 반찬을 하나 또딱 완성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급 좋아지네요. 사서 맛볼 수 없는 맛이라고 생각해요. 음식은.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바다 떨어진 게 맛있는데요? 좋은 음식을